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오늘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길었던 테마의 달, 8월이 끝나갑니다. 네. 이 잭슨홀 미팅도 시장은 잘 소화를 해내면서 우상향으로 굳건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8월 달이면 수급 공백이 있기 때문에 테마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9월 달이 되면 또다시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집 나갔던 수급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이 9월 달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면에는 바로 실적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또 9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9월 달인 부분인데, 그만큼 현재는 테마에서 주도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9월 달이기 때문에 9월 달 예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9월 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9월 달은 좀 더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테마에서 주도주로. 네, 테마에서 주도주로 옮겨가면서 9월에는 코스피 2600선을 좀 넘겨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마침 제가 오늘 11시 방송에서 네. 면세점 관련 동향을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몰려올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곳이 바로 면세점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중국 리오프닝주가 맨날 간다 안 간다 해놓고 안 갔잖아요. 이번에는 네. 정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 고미정 앵커도 명동에서 직접적으로 현지인을 나가셔서 또 정말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면세점 관련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갭 상승이 대부분 다 붙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 호텔신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오늘 갭 상승이 상당 부분 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호텔신라가 왜 52주 신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중국인들의 입국도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했었고, 그만큼 주가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바닥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포인트는 결국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반등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을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은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9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월 1일부터는 또 중국의 국경절 연휴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으로 중국 내에서도 이런 반일 감정이 상당히 극화되고 있는 양상들을 봤을 때 좀 더 국내에 대한 유익되는 그런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갭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 움직임 자체 좀 더 연속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 리펀드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더 달려가는 분위기가 최근 시장의 트렌드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텍스 리펀드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풍력 관련 주가 강세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노르웨이에서 현재 세계 최대 부유식 풍력 발전 기지를 가동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동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미국에 대한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사실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금리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가 인상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금리가 동결되거나 또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9월달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태웅을 또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태웅이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바닥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권단 안에서 본다면 CS베어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베어링이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양상인데요. CS윈드에 대한 자회사고 CS윈드가 현재는 IRA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부분이 조건이 확인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CS베어링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네. 죄송합니다. KT 서브마린도 빠질 수가 없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해상풍력이라는 것을 육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케이블이 필요한 부분이고 KT 서브마린은 통신 케이블 또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이 KT 서브마린 6월 30일 추천 이후에 100% 가까이 수익이 올라왔었는데요. 최근 들어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 자체가 바로 눌림목에 해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재평가는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접근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주말이고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마스크걸 그리고 네. 디즈니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대표님은 바빠서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는 네. 줄거리로 네. 짧게 네 맞습니다. 이제 맛보기 영상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웹툰으로 일부 좀 접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마스크 걸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제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는 생각보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를 뒤로하고 인기는 지금 상당 부분 글로벌적인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비영어권에서는 현재 1위를 넷플릭스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 무빙의 인기가 지금 날로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인들이 히어로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빙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히어로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 이런 입소문을 타면서 무빙도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이 재생이 됐던 영상이 또 이 무빙 영상이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이제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마스크걸 관련된 기업이 이제 CJ E&M입니다. CJ E&M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역까지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인색해짐에 따라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현재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넷플릭스 관련주죠. 지금 현재 바닥에 찍고 또 다시 한번 더 돌아서는 모습은 이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된 기업, 바로 이제 제작사가 바로 뉴라는 기업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가 오늘 강한 반등을 나타내면서 21선에 대한 돌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장기평에 조금 갇혀져 있는 양상들인데 이런 부분 자체는 현재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들어오는 이런 강한 반등세는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대한 반등세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반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고른다면 뉴가 좀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 반등의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뉴. 가장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최근 국내외로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요. 또 2분기 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특히 해상풍력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가 2분기 실적에 참 잘 나왔는데 어떤 종목들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9월 달에
사실 이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미리 좀 기대감을 가진다면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IRA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된다면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은 이제 일진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우리가 이제 또 추천주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고 KT 서브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를 상당 부분 공략을 해왔던 부분이었고 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현재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바닥을 찍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업황도 점점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군이 또 태양광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풍력이 오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 오늘 강한 급등이 나타난 것이 태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공략했던 기업이 이제 CS 베어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 반드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보면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세진중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명 텐텐베거를 되려면 금액도 좀 중요합니다. 주가가 조금 낮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KPF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P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20년도에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이죠. 거기에 풍경용 화스너를 공급을 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화스너라는 게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풍력에 들어가는 볼트 너트를 이제 화스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공급이 됐던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재평가를 현재 받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일부가 로봇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함께 평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케이블 관련된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PF에 대한 전반적인 저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도 과도한 저평가라고 얘기할 만큼 현재는 바닥권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강한 움직임들을 또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KPF입니다. 오늘장 주목해 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